지금부터 오늘장 랭킹 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를 꼭 확인하고 가야 될까요? 이 두 분과 함께 조언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차영주 MTN 전문위원 인사 먼저 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다섯 가지 키워드 순위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비슷한 이슈에 눈길을 주다 보니 어제와 겹치는 쪽도 있는데요. 투자 방향 다르다 보니까 그 포인트 잡고 꼼꼼하게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위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은 2차 전지 이야기라면서 포스코 그룹주에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전부터 강했고요. 지금 또 한 번 오후로 넘어가면서 들썩거림이 그룹주 내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포스코 그룹주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 그리고 가치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 부분 위원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관심이 오전장 반짝이 아니라 오후까지 또 한 번 튀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포스코 그룹주를 시작해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시세와 함께 분석 먼저 듣고 싶어요. 예, 오늘 한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일단 뭐 포스코 그룹 전반적으로 일괄 체계를 갖췄다라는 리포트고요. 포스코 그룹에 이제 관심을 갖자라는 건데 그런 것들이 어떤 매기를 좀 확산시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원산지서부터 직접 생산, 운송, 국내에서 제조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를 갖췄다라는 측면에서 부각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그 지금 오늘과 이제 다른 또 2차 전지의 주식들이 한 3일 정도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까지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순환매 차원의 접근을 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 리포트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펀드멘탈과 그 밸류에 대한 부분들 괴리감이 좀 있다라고 보고요. 그동안 좀 잠잠했던 수급이 일시적으로 포스코 그룹 쪽으로 몰려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는 사실 궁금한 게 체질 개선을 하겠다라는 비정 선포식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뭐 철강이 아직까지 매출 비중이 많고 원자재가 포커스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본다면 사실 철강은 저 PER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 포스코 그룹주를 볼 때 싸다 비싸다 그 기준점을 나누는 게 약간은 조금 어렵더라고요. 좀 기준 좀 잡아주세요. 일단 지금 포스코 그룹을 그 철강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포스코 그룹은 여러 가지 면들이 있습니다. 민지 아나운서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있죠. 저희 방송할 때 모습, 아까 이제 제가 뭐 농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 그렇잖아요. 방송할 때 모습이 있고 친구들과의 어울릴 때 모습이 있고 또 가족들하고 있을 때 모습들. 이게 다 하나의 사람이잖아요. 포스코그룹도 마찬가지예요. 철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여전히 계시고요. 2차전지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다양한 모습들이 계세요. 근데 지금 포스코그룹을 2차전지로 보는 분들이 전 대다수라고 봅니다. 철강적으로 본다라면 오히려 지금 저는 조금 밸류가 높다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철강과 석유화학은 더 이상 중개 수출이 안 됩니다. 이거를 지금 저 PR로 접근한다? 이거는 현재 지금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라든지 중국이 11일 날 발표한 자체적으로 CPI 지표에서 나왔던 철강이 더 이상 안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런 지표를 무시하는 거죠. 뇌피셜로 그냥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스코 그룹의 여러 가지 면 중에 지금 시장에 부각이 되고 있는 것들이 바로 2차 전지 쪽이다. 우리가 LG화학을 바라볼 때 지금 석유화학으로 보시는 분들 없잖아요. 여전히 매출 비중은 석유화학이 높아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2차 전지 소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뭘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같이 우리가 엿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스코 그룹주가 가진 매력이 여러 가지인데 지금 시장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포인트가 부각되고 있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정리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사님께 질문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이 매력을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더 반영을 할까요? 지금 많이 튄 구간임은 맞습니다만 지금도 봐도 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만약에 한 종목을 본다면 가장 매력도가 높은 종목이 하나 딱 꼽혀서 보이시는지 궁금하네요. 결국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현 구간에서 접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의 궁금한 점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철강주는 앞서서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적인 철강주를 보기에는 사실 뭐 경기 민감주에 대한 가능성 혹은 철강 가격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긴 하나 저는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더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철강 플러스 알파, 이 알파에 우리는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스코 그룹도 마찬가지죠. 철강은 철강대로 그냥 그대로 끌고 가지만 여기에 2차 전지라고 하는 플러스 알파가 붙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 대표적인 또 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풍산을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뭐 풍산도 본업 자체도 괜찮지만 플러스 알파인
방산 쪽에서의 또 매출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일궈왔던 본업 이 부분은 잘해도 본전입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는 플러스 알파 신성장 동력이 얼마만큼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을 봤을 때 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한번 이제 시장에 강한 관심을 받았고 제가 아마 이 코너를 통해서 자주 말씀드렸던 게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은 패턴을 보였던 부분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시세가 난 종목군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에코프로도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차트를 놓고 보면 2년을 박스권에서 쉬었습니다. 2년 동안 계속 하단 2만원, 상단 2만6천원 안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근데 2년 만에 대량 거래량이 정말 오랜만에 동반한 강한 상승세가 오늘 나왔기 때문에 저는 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조금 쉬어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포스코 그룹 내에서는 다른 종목군들보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조금 더 집중하는 트레이딩 기준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그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인트 많이들 궁금하셨을 텐데 그거 중심으로 이야기를 쭉 끌어나가봤습니다. 포스코 그룹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라고요. 4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대비로 했을 때는 조금은 아쉬운 종목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시장의 관심이 가고 있다? 연속성에 대한 질문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4위 열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은 엔터 에서부터 할 거고요. 콘텐츠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 헤드라인 걸려있는 거는 미국 현지 걸그룹 발굴 그런 이유로 인해서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이런 맥락인데요. 어제도 저희 이 이야기 위원님과 했고 그리고 JYP도 추천을 받아본 바 있기 때문에 중심으로 먼저 엔터 질문 위원님께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연속성은 나타나는데 뭐 오후장에 추가로 뻗어나가는 건 아닙니다만 어떻습니까? 수급 이슈로 봤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가 계속 생성이 되고 있다라는 과정 속에서 계속 긍정적인 시각 오늘도 가져가도 될까요? 제가 계속해서 지금 엔터주 쪽은 중장기적으로 올 한 해 내내 매매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전제 조건은 빨간불에 따라 사지 마시고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제 파란불이 나올 때나 조정을 받을 때 꾸준히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을 하시면 올 한 해는 재밌는 매매가 가능할 것이다. 누차례 최근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저 여전히 그 개념은 좀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런 이슈가 터지면서 이슈몰이를 할 때는 조금 쉬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나온 뉴스는 굉장히 저는 중요한 뉴스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그 하나의 어떤 그 가수들을 네. 신인 가수들을 선발하는 하나의 패턴이 생겼죠. 일단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토너먼트식을 해가지고 최근에 이렇게 돼서 하나의 어떤 유명한 사람들을 이제 나타나는 거죠. 미국도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뭐 미국이라든지 글로벌리 먼저 시작을 했었죠. 우리가 이제 유명한 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 앞을 못 보시는 분들 분 중에 그냥 유명한 뭐 우리 또 그런 뭐 테너도 한번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되는 건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열기를 K-POP이 이끌어가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구동성으로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미국부터 시작을 하겠죠. 흥행을 봐가지고 전 세계에서 시작해서 또 거기서 또 활동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단지 그 어떤 뭐 특정인이 분명 나오겠죠. 근데 그 특정인이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의 홍보 효과 플러스 기존의 그 회사가 이제 같이 보유하고 있었던 다른 또 가수들까지의 흥행 여파 이런 아무래도 계속해서 화면에 노출이 되겠죠. 심사위원으로 그분들이 또 참여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 저는 새로운 활로를 잘 찾아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오늘 일단은 또 이 뉴스에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약간 좀 오히려 조금 오늘 꼬리를 달고 기술적 분석으로는 조금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정말 적어서 트레이딩 하시는 책상에 붙여놓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조금 미룰 때마다 잊어버렸을 때 다시 그것을 메모를 보고 매수하는 관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트레이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중장기적으로 어떤 관점을 가져가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일단 요즘은 인내심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기간이 좀 많이 짧아진 시장인 만큼 저희 JYP 어제도 받아봐서 오늘 수익이고 그리고 그전에도 두 번이나 받아봤거든요. 그만 원설 좀 제시를 해주신 바 있어요. JYP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이 이틀 연속 급등을 한 상황이라 오늘 자리에서 어느 정도 일부라도 챙겨야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본인이 짧다고 생각하시면 챙기는 게 좋습니다. 제가 9만 원 제시했고 8만 7천 원을 찍었기 때문에
그런데 짧아지시는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2차전지 때문에 하루에 뭐 일주일에 뭐 20, 30% 수익에 대해서 생각하시는데 이거 정말 톤다운 하셔야 돼요. 진짜 누구 말 맞다나 워워워 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 갖고 하시면 어느 순간 그게 여러분들을 괴롭힐 겁니다. 그렇게 수익이 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사례이고 어떻게 보면 그게 운일 주기 하지 투자는 아닙니다. 투자를 내가 20, 30% 일주일에 보겠다? 그건 투기입니다.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건지 투기를 하실 건지 여러분들이 마음이 급한 건 여러분들 마음이고요. 2차전지가 그거를 사후적으로 증명해줬지 사전적으로 어떤 종목이 일주일에 20, 30%씩 간다? 누군가 일주일에 20, 30%씩 수익을 내겠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투자자가 아닙니다. 저는 과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투자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잘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조금은 느긋한 시선으로 바라보자라는 조언 엔터에 관해서 해봤고요. 오랜만에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도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컨텐츠는 이사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야기하는 컨텐츠입니다. 뭐 그런데 오전만큼 강아지는 조금 많은 게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시장의 시선이 이렇게 무형자산으로 서서히 변화오는 과정이 맞는 건지가 궁금해요. 뭐 칸 네.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를 잡는다면 잡을 수는 있겠지만 재료가 영향력을 발휘할까도 모르겠고요. 오늘장에서의 컨텐츠 쪽의 분위기는 어떻게 읽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의 2차전지로의 수급 쏠림 현상이 조금은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섹터를 지금 찾고 있는 그러한 가정 속에서 저는 컨텐츠 관련주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컨텐츠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3분기, 4분기부터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들은 계속 나왔어요. 굉장히 대형 작품들이 많았던 작년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 관련, 제작 관련 주들의 관심도 굉장히 높았는데 아무래도 4분기에 시장 전반적으로 약세의 모습 그리고 올해 1분기 사실 콘텐츠의 관심을 가질 수 없게 2차 전지가 너무 강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콘텐츠 관련 주들의 이제 소외감이 굉장히 깊었지만 결국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는 지금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이제 콘텐츠를 보실 때는 대형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 CJ E&M, 컨텐츠리 중앙을 보시는 것보다는 개별 이슈에 조금 더 활발하게 반응할 수 있는 중소형단의 컨텐츠 제작 기업들을 보시는 게 저는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사마 네트워크스라든지 혹은 대원미디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을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을 보시기보다는 일단은 단발적인 또 시세를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현재의 기회가 아닌가. 왜냐하면 골이 깊은 만큼 반등도 저는 세게 나올 수 있는 단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잘 골라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가격이 낮다라는 저희의 말에 오해를 하신 분들도 있어요. 무조건 가격이 낮다 그래서 그 기업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실적은 잘 나오나 가격이 낮은 기업을 찾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콘텐츠주를 본다면 제가 원픽으로 또 콘텐츠주를 준비했기 때문에 네. 그 종목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파생에서 콘텐츠 가운데선 사이즈가 작은 종목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아이디어 파생에서 이사님 네. 웹툰 쪽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여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탄력성 측면에서는 어제부터 주목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물론 변동성이 큽니다만 이쪽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웹툰 같은 경우도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긍정적으로 보긴 하는데 일단 웹툰의 경우 이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4반기 혹은 이번 1분기보다 여름에는 저는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19가 마스크를 벗고 처음으로 맞는 저희가 봄 그리고 처음으로 맞는 여름이 지금 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실내에서 활동을 하시는 것보다는 실외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웹툰 쪽은 조금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웹툰이나 콘텐츠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웹툰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제작업체처럼 조정이 깊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콘텐츠 제작 관련 쪽을 한번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제작 관련 쪽, 하지만 사이즈가 크지 않은 쪽 원픽 주신다고 했으니까 끝까지 좀 기다려주시고요. 자, 3위로 넘어가서 추가적인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약 바이오 또 한번 이야기할 겁니다. 미국 암학회가 오늘 밤 개최된다라는 뉴스가 있어서요. 한번 더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위원님과 먼저 제약 바이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닥 강하잖아요. 그 이면에는 제약
바이오에 대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이미 개선된 상황에서 쭉 그 분위기가 이어져 나올 수 있다라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이벤트 관해서는 이 이벤트 만약에 보고 진입하신 분들이라면 어떤 반응 오늘 오후짝에 하시면 좋을지도 조언 함께 받아볼게요. 아마키 이벤트를 가지고 진입하셨다면 저는 어느 정도 이제 기대감을 좀 저버리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케라는 것이 여기서 뭐 협상이 이루어지는 자리는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기사를 보시죠. 어느 학회가 가지고 협상을 했다라는 기사를 찾으면 한번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학회가 제가 이제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저도 뒤져봤는데요. 아마케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학회가 가지고 계약을 했다라는 거 있으면 제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 올라가는 것은 의료 기기 쪽이 강하죠. 그러면 아마케랑은 좀 별개다라는 거죠. 의료 기기 쪽이 강한 것은 결국 실적에 대한 베이스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제 김천 지사께서 그동안 강조했던 한미약품이라든지 아니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실적이 호전될 지금 가이던스가 나오죠. 이건 아마케랑은 좀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회에 대한 기대감은 하나의 트리거가 되긴 합니다만 결국 실적 시즌에 있어서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오늘 또 한 가지 특징은 좀 있어요. 여러분들이 놓치고 계신 분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오늘 코스피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거래량이 어제랑 비슷합니다. 뭐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한 80% 정도 거래됐으니까 어제랑 거의 비슷하죠. 근데 대장주는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이잖아요. 근데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은 전일 대비 거래량이 40%밖에 안 됩니다. 지금 30%니까 오늘 40%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거래량을 누가 채웠을까요? 제약바이오인가요? 제약바이오가 채우고 있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저도 지금 깜짝 놀라서 보니까 그 거래량을 제약바이오가 채우고 있어요. 제약바이오가 거래량을 채우겠다는 건 무슨 의미죠? 관심이 이쪽에 있다라는 거죠. 거래량이 많다라는 것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디 쪽에 있냐? 의료기기 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을 읽을 때 지금 이제 언론에서는 아마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마케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냉정한 시각이 좀 필요하고요. 어쨌든 제약바이오 측에서 의료기기 쪽에 전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실적 베이스로 가지고 있다. 이 점을 읽어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저희 실적 이야기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의료기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김태성 이사께서는 한미약품에 대해서 관심을 꾸준하게 보여주셨고 위원님께서는 3천당 제약을 실적주로 말씀을 해주셔서 하나씩 조금 조언을 받아보고 의료기기 추가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와 사실 이포트 내에서 히어로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괄목할 만한 상승률을 기록한 대표적인 위원 종목인데요. 튀고 또 뛴 자리입니다. 지금 자리에서의 대응 조언을 좀 부탁드려요. 이전에 한 번은 조금은 수익 실현 챙기자라는 이야기 해주셨거든요. 추가적으로 계속 들고 계신 분들은요? 네, 제가 한 8만 원대 한번 말씀드렸고 네. 이제 오늘 10만 왔으니까 저는 이제 다 전량 매도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한 3천 원이 왜 올랐냐면 제가 이제 그 봤었던 것은 11월 29일 날 그때 상한가를 한번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MTN에서 지속적으로 3천당 제약을 말씀드렸는데 이때 상한가를 친 이유가 3천당 제약이 황반변성 치료제의 유럽 승인을 받았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올해 황반변성 치료제가 특허가 만료가 돼서 글로벌 이제 블록버스터가 특허 풀린 거죠. 지금 이제 3천당 제약이 이걸 이제 미국에서 특허를 받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블록버스터급 중에서 3천당 제약이 가장 빠르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죠. 결국 실적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이게 황범위선 치료제가 미국의 FDA 승인을 받고 나면 이게 블록버스터 2위급이에요. 엄청난 매출이 가능한 겁니다. 그 부분을 지금 밸류가 땡겨왔다라는 거고 어느 정도 지금은 목에 찼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뉴스는 끝까지 추적 관찰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주가가 조금 조정을 좀 받게 되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셔도 되지만 지금은 한번 차익을 실현하셔도 되지 않을까. 결국 우리가 냉정하게 이 신약을 만들었고 이 신약이 세계에 판매되는 것들을 추적 관찰했다는 측면에 있어서 그냥 막연히 전임상 임상에 들어갔던 종목보다는 3천당 제약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부하시는 것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챙기자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김태성 이사님 이전에 뭐 한미약품을 직접 추천해 주신 건 아니었지만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실적이 키다. 이걸 잡고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항상 한미약품의 예를 몇 번 들어주셨던 네.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 어떻습니까? 사실 이렇게 실적이 단단하고 이슈몰이가 되고 있는 종목 관심이 투자자분들을 가실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위치를 보면은 이런 생각 드실 거란 말입니다. 조언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질문하시기 전에 만약에
매수냐 아니면 네. 보유냐라고 물어보면 보유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네. 또 위원님이 일부 또 수익을 확정하자라고 말라고 주문이 나왔는데요. 굉장히 흔들리는데 네. 삼천단 제약과 한미그룹주는 저는 주가의 위치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같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천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고점을 넘어서 시세가 강하게 나온 상황이에요. 뭐 물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위에 악성 매물이라고 할 수 있는 매물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질 때마다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장점은 있어요. 근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에 이제 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실적 불확실성이 좀 많았습니다. 특히나 한미그룹주는 북경 한미에서 코로나19 이후에 임상시험이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실적적으로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이제 겨우 이제 전환이 되고 있는 저는 스타트 지점이라고 이제 본다라고 하면 한미사이언스는 중간중간에 부침은 있겠지만 올해 가져가실 수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가져가셔도 된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주의 가장 큰 단점이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인데 네. 그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하나씩 해결되고 있는 기업이니까요. 조금 여유 있게 가져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가져가시고 만약 최근에 2차전지 때문에 너무 단기적인 매매에 익숙해서 못 가져가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절반 이상은 그냥 수익 실현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미약품 주봉을 보니까 네. 아직 매도 사인은 안 나왔습니다. 네. 아, 보유하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이 담보된 쪽, 기대감이 있는 쪽은 두 분 모두 가져가자. 그리고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 가져보자로 저희 정리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저희 2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은 가벼울 수 있고 오랜만에 이야기하는 종목들일 텐데요. 함께 열어보도록 하죠. 자, 2위입니다. 아마존이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했고요. 다시 한번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마존도 가세했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로 오늘 잡고 가려고 하는데요. 사실 궁금한 게 이것일 것 같습니다. 사실 로봇과 인공지능 묶어서 보시다가 흐름이 다르다. 추세가 깨진 건 어디지? 계속 보셨다가 뉴스의 반응이 지금 이렇게 인공지능 나온다면 어떤 시선을 가져야 될지 물음표 많이 달리셨을 텐데 하나씩 풀어가보죠. 위원님, 지금 물론 시세가 폭발적으로 나오는 쪽이 뚜렷하게 이 종목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세는 아닙니다만 주목할 만한 뉴스가 나와서요. 분위기 좀 읽어주세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무언가 분위기 전환점 오고 있다? 온 것 같다? 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뉴스에 반응하는 지금 인공지능이 지금 현황을 마련해주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 뉴스에 따라서 변환점이 올 거가 아니라 이 뉴스가 2월 달에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공지능 관련들이 상한가를 갔어야죠. 그런데 이 뉴스, 2월 똑같은 뉴스인데 2월 달에는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면 하다못해 정부에서 무슨 회의를 한다 그래도 거의 상한가 들어갔었어요. 그런 분위기였다가 지금은 굉장히 이거는 아마존까지 한다라면 굉장히 어찌 보면 큰 뉴스인데 시장에 반응을 안 해요. 그러면 벌써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시장이 반응을 안 하는구나. 이걸 읽으셔야죠. 이 뉴스가 좋냐 안 좋냐가 아니라 이 뉴스에 따라서 때로는 시장이 오버를 좀 했다라면 이제는 오버를 안 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이 뉴스에도 못 올려? 그럼 어떻게 되죠? 매도.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추세를 만들어가기에는 지금 뉴스를 받아들이는 걸 보니까 좀 약하다라는 분석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사님께서도 네. 그렇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걸 지금 자리에서 질문 드리면서도 저도 고개가 갸우뚱해지긴 하는데 관심이 워낙 많으신 섹터라서 이런 관점으로는 어떨까요? 보유를 좀 늦게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빠져나올 기회를 보고 계실 텐데 그 기회 마련 정도의 뉴스는 계속 봐도 될까요? 일단은 특정 기업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셀바스 AI가 유상증자를 한 날부터 AI 쪽에 이제 투심은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바뀌기에는 좀 부담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셀바스 AI가 결코 나쁜 기업이다라기보다는 결국 앞으로 더 커가기 위해서 이 유상증자를 단행한 부분이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불신을 또 안겨준 거죠. 그리고 위치 자체가 낮은 위치에서도 아니고 셀바스 A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6,000원이었던 혹은 7,000원에서 머물렀던 주가가 35,000원, 37,000원이 간 그 상황에서 유상증자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아무리 셀바스 AI라는 기업을 가지고 수익을 보신 분들이더라도 기존에 또 보유하신 분들 혹은 신규 매수하신 분들 모두 손실권으로 전환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여기서 신규 매수를 해도 되나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러한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앞선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반응하지 않은 것에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기 반발세에 대응을 하자. 물론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매매는 정말 어렵다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차라리 추가 매수를 통해서 하기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조금씩 조금씩 그냥 덜어내시는 게 지금은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가격 메리트가 있다, 저평가 매력으로 접근을 해서 수익을 날 수 있는 시장이 요즘은 아니다 보니까 이런 고민도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인공지능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모아서 들어봤고요. 이제 1위로 올라가서 추가적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1위는 조금 넓게 잡아봤습니다. 경기 민감주. 사실 하루 전만 하더라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다. 이 리스크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주시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좀 분위기가 바뀐 걸지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주라고 엮인 종목들이 강한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목도를 높여야 될지 궁금해서요. 먼저 위원님께 이 질문을 드릴게요. 경기 민감주라고 해서 다 같은 경기 민감주라고는 볼 수가 없을 텐데요. 오늘장에서 빨간불이 나오고 뉴스에 반영되는 쪽 가운데 가장 눈여겨볼 쪽을 꼽는다면 어디가 될까요? 이걸 조선주로 보는데 네. 이걸 경기민감주로 저는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경기민감주라는 것은 경기가 올라간다라는 건데 물론 미국 시장에서 올랐지만 여러분들 IMF가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1.5%로 낮췄어요. 우리나라 정부라든지 한국은행보다 더 낮춘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만 낮추고 있어요. 정말 IMF가 우리나라에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지 낮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1.5%밖에 안 된다라는 것은 인지하셔야 됩니다. 미국과 결이 다르죠. 근데 조선주는 경기 민감주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뭐는 뭐다, A는 B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을 끊어내줘야 되는데, 어찌됐든 경기 민감주죠. 근데 경기 민감주라고 보면 경기가 둔화된다는데 왜 오르냐? 그게 아니라 실적주죠. 지금 이제 1분기 실적인데, 조선주들이 드디어 1분기 때 흑자전환 한다고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거에 대한 저는 기대감이 반영이다라고 봅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삼성중공업,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저는 제일 관심을 갖고 보는데 지난 4분기 때 빅백스를 단행을 했거든요. 회계상으로 일단 비용 처리를 웬만한 것들은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 시간이 오면 자제분들이 공부한다고 해서 용돈을 줬는데 이제 성적표 확인해야죠. 그런 시간이 다가오는 거고 그래도 우리 아이니까 공부 잘했겠지 기대감을 갖는 거죠. 저는 그게 조선주로 몰렸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특정 업종, 특정 섹터의 쏠림 현상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그러면서 냉정을 찾기 시작해서 올라가는 게 엔터, 조선 이런 쪽들에 관심을 좀 정상적으로 이제 갖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걸 경기 민감주로 본다라면 지금 조금 어긋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조선주가 올라가니까 경기 민감주로 보면 경기 민감주에서 안 오른 게 무엇인가를 찾게 되면 거기서 오류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측면에 접근을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또 한 가지 경기 민감주로 보시려면 중국 수출 데이터를 봐셔야 되는데 중국이 11일 날 통계청에서 발표한 CPI 성장률이 0.7밖에 안 나왔어요. 미국은 이제 5가 나왔는데 중국은 0.7밖에 안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경제가 지금 중국이 아직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경기 민감주를 바라봐야 되는 시선 정리를 쭉 들어봤고요. 카카오 그룹주 잠깐 보고 갈까 합니다. 이게 경기 민감주라고 직접적으로 연결고리가 되진 않지만 어찌됐건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이즈가 큰 종목이기에 좀 짧게만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뉴스를 못 찾겠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듯 해서 이사님께 짧게만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의 들썩임이 나타나는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표 주가도 하향. 그런데 이렇게 사실 큰 종목이 움직일 때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사실 이렇게 뉴스가 안 나오는 종목은 제가 맞아요. 대답을 좀 할게요. 그래도 돼요. 뭐가 나왔냐면 포브스라는 미국의 그 잡지에서 전 세계 은행을 설문조사를 했어요. 4만 2천 명한테.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은행이 토스은행이고 두 번째 카카오뱅크가 선정이 됐어요. 아하. 세 번째가 신한은행이 됐고요. 그런데 이게 한 템포 늦은 반응 아닐까요? 아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소비자들한테 당신 생각하는 최고의 은행이 어디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에 그렇군요. 이제 우리나라 토스뱅크는 아직 상장이 안 됐으니까 이제 카카오뱅크가 최고 은행이다라고 그냥 소비자한테 물어본 거였지 이게 실적 베이스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반응했다라고 봐요. 저도 이제 뉴스를 검색해봤는데 특별한 건 뭐 모멘텀이라기보다는 포브스에서 얘기한 그러니까 나온 우리나라 최고의 은행이다. 이게 이제 신문 오늘 또 일부 기사화됐거든요. 그거에 반응을 한 거다.
그것이 적절한지 않겠는가. 다른 어떤 지금 김태현 선생님께서도 못 찾으셨잖아요. 네. 예, 어떠한 뉴스가 이제 특별히 있다라기보다는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한 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김재석 이사님께는 저희 조선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 새긴 했는데 네. 기자재에 대해서 일단 시선 주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의견을 가져가도 되는지 플러스 좀 연결해서 저희 원픽까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이제 경기 민감주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당분간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경기가 좋아져서 같이 움직이는 쪽을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런 쪽이라기보다는 앞서 위원님께서 중요한 거 다 말씀드렸습니다. 실적이 잘 나올 기업 혹은 섹터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오늘 엔터주 혹은 컨텐츠 관련 쪽이 좀 많이 올라서 제가 이쪽에서 이제 종목을 좀 찾아왔는데 대원미디어라고 하는 기업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컨텐츠를 제작을 하는 기업이고 아마 남자분들에게는 인기가 많을 수 있는 그 이 슬램덩크라는 작품. 오 요즘 네. 정말 인기가 많잖아요 농구. 저도 이 나이에 영화관에 가서 네. 그 만화를 보고 왔는데 예, 예. 그만큼 지금 이 매니아층이 좀 두터운 작품이 1분기에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 하반기 실적은 충분히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IP 기반의 작품들이 일본에 이제 개봉을 하고 또 그런 IP 콘텐츠에 대한 실적까지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실적이 부진할 수도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많이 내려왔어요. 하지만 이제 그 부분들을 좀 해소시킨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현재 구간보다 많이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 구간에서 저는 최근에 이제 기록했던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13,000원대 가격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2만 원대 혹은 22,000원대까지도 한번 목표가를 잡아가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농구, 영화도 인기던데 그것보다는 만화 슬램덩크 모멘텀으로 네. 대원 미디어에 대한 관심 보여주 셨습니다. 위원님의 AS는 녹여서 좀 했으니까 여기서 가름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오늘 랭킹자 5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영주 MTN 전문위원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석 기자 두 분과 함께 시간 꾸려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